의사 며느리 본다니까 내가 왜 이렇게 긴장이 되니? 응? 아, 며느리감 소개받는 자리인 듯한데요. 그런데 그때 소영 씨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시어머니는 벌써부터 마음에 쏙 드는가 봅니다. 고마워요. 만나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 여기는 내 동생 재훈이.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아, 그런데 동생의 태도가 아주 이상합니다. 예비 형수를 보는 시선이 영. 재훈 씨 대체 왜 이런 거죠? 왜 사실하면서요? 돈 많아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형수감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걸까요? 얼마 후 어쨌든 첫인사는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나 너무 마음에 든다 얘. 어머니 그럼 전 병원에 일이 있어서 먼저 좀 가볼게요. 어머 그래 그래 얼른 들어가. 수영 씨 오시죠. 엄마 이따 연락할게. 알았어. 조심해서 가. 들어가세요. 그래 그래.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되는 듯 했는데 잠시 후 형! 아 잠깐만 뭐야? 아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재민씨 저 어떡해요? 뭐야 이 여자? 아 이 여자 뭐냐고? 형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먼저 가세요. 아이 가긴 어딜 가요? 네? 아니 이 여자 누구냐니까? 누구세요? 네? 그 뭐 하는 거야? 진짜 소영 씨 어딨어? 어? 소영 씨 데려오라고 소영 씨를. 네가 나보다 왜 내 애인을 더 보고 싶어 하는 거냐? 왜? 몰라서 뭐냐? 형이 이런 멍청한 짓거리를 하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부자부자 하니까 이 자식이 진짜. 넌 내 인생에서 좀 빠져. 형이 사랑하는 애인을 놓고 벌어진 다툼. 이 형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기막힌 사연이 지금 시작됩니다. 평범한 직장인인 재민 씨의 퇴근길. 그러면 오늘 회식 어때? 좋아요 좋아. 박 대리님 같이 가실 거죠? 아 미안한데 오늘 집에 누가 좀 오기로 해서. 누구요? 혹시 에이? 아, 재민 씨 여자친구와 데이트가 있는 모양인데. 맞나 본데. 박 대리, 우린 언제 소개시켜줄 거야? 나중에. 재밌게들 놀아 오늘. 미안해. 퇴근길을 서두르는 재민 씨인데요. 애인이 의사라면서요. 그래서 그런지 엄청 쩔쩔매는 것 같죠? 의사인 아무나 사귀나? 나 정도는. 잠깐만. 재민 씨 난데. 아니, 딴 게 아니고 오늘 형네 집에 애인이 온다네? 이번엔 확실한 거죠? 네. 아무튼 고마워요, 형. 네, 들어가세요. 네. 형을 감시하는 듯한 동생. 그런데 뭔가 꿍꿍이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엔 무슨 일 있어도 이거 해결하고 만다네. 아무래도 재훈 씨, 형 데이트하는 데 가서 돈 얘기를 할 모양입니다. 얼마 후 집에 도착한 재민 씨. 택배가 왜 이렇게 많이 온 건가요? 재민 씨가 기다리던 택배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재민 씨를 훔쳐보는 한 여자. 누구길래 이런 걸까요? 택배는 반찬들이었습니다. 데이트를 위해 미리 준비한 건가요? 재민 씨 애인 소영 씨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엄마가 알면 좀 서운하겠지만 소영 씨가 해준 음식이 훨씬 맛있어요. 아니 어쩜 이렇게 솜씨가 좋아요? 내가 가서 밥 해주고 싶었는데 매일매일 만나려고만 하면 윤곽 수술이 잡히네요. 매번 정말 미안해요. 아니 우리 사이에 미안하다뇨. 의사면 당연한 거예요 소영 씨. 나 소영 씨 못 보는 거 하나도 안 섭섭해요. 그래도 난 보고 싶으니까 그러죠. 나 밤에 또 전화할게요. 예 소영 씨. 못 오게 된 소영 씨와 전화 데이트를 하고 사진을 보며 아쉬움을 달래는데요. 그때 동생 재훈 씨가 찾아왔습니다. 형,
아무래도 형의 인을 보는 게 목적인 것 같은데. 뭐야? 왜 혼자야? 여자친구 벌써 왔다고 한 거야? 수영 씨 오기로 한 걸 네가 어떻게 알았냐? 아이씨, 지금 그게 문제야. 야, 넌 대체 왜 내 애인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해? 의사 형수 덕 좀 보려고 그럽니다. 왜? 까분다. 때 되면 다 소개할 거니까 관심 꺼라. 형 솔직히 말해봐. 내가 뭐 형 여자친구 만나면 뭐 어떻게 할까 봐 그래? 아니면 우리 가족이 뭐 창피해? 진짜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아 몰라 몰라. 아 형 나 그 여자친구 보여줄 때까지 나 안 가. 여기서 안 가. 기필코 형의 인을 보고야 말겠다는 동생. 결국 형과 술자리를 벌였습니다. 너 소영 씨가 아니 얼마나 바쁜지 아냐? 내가 진짜 내 이번 생일 내가 챙겨주려고. 아 그놈의 수술 때문에 진짜. 형 많이 취했다. 얼른 들어와서 자. 형 재민 씨가 술에 취해 쓰러지자 때를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선 재훈 씨. 아니 이거 웬일인가요? 재훈 씨 형의 집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뭔가를 찾는 듯한 재훈 씨. 그가 찾아든 건 형의 사진 앨범이었는데요. 와 씨 둘이 진짜 안 어울린다. 아니 이 여자는 뭐가 쉬워서 우리 형 같은 남자를 만나는 거야? 내가 100배는 낫겠군. 그렇게 형 애인의 얼굴을 확인한 재훈 씨. 그런데 아직 찾을 게 남았나 봅니다. 잠시 후 형의 택배 상자들을 뒤지고 있는데요. 그가 찾고 있는 거는 바로 소영 씨의 주소였나 봅니다. 아니 재훈 씨 대체 뭘 어쩌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리고 며칠 후 소영 씨 생일이라더니 선물을 주려고 집 앞으로 찾아간 듯한 재민 씨. 그런데 아니 재민 씨 왜 숨는 거죠? 아니 재민 씨 눈에 띈 저 남녀 애인 소영 씨가 분명해 보이는데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소영 씨를 바래다준 남자는 누굴까요? 재민 씨가 나서려는 순간. 소영아. 어 이모. 어디 갔다 오는 길이야? 이제 좀 다녀. 알았어. 재민 씨, 소영 씨 앞에 나서지 못한 게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다음 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재민 씨. 소영 씨에게 연락을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때마침 소영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 네, 소영 씨.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요. 아, 같이 시간 못 보내 미안해요. 저 사실 어제 소영 씨 이모님 집 앞에 갔다 왔어요. 소영 씨 바르다 주던 그 남자 누군지 물어봐도 돼요? 아, 그 사람은 사촌 오빠. 재민 씨, 지금 나 의심하는 거예요? 아,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마음대로 찾아오면 어떡해요? 우리 만나는 거 들키면 나 죽는 거 몰라요? 미안해요. 그래서 저도 그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정말 실망이네요. 두 사람의 만남이 소영 씨 집에서는 비밀이었나 봅니다. 그 시각 동생 재훈 씨 누군가와 통화를 하느라 바쁩니다. 아, 글쎄 알았다니까요. 예, 이번 달까지 갚으면 되잖아요. 아, 못 갚으면 내 간이라도 팔 테니까 그만 끊어요. 예, 예. 아, 재훈 씨 아무래도 빚에 쫓기고 있는 모양이군요. 그런데 갑자기 꽃집에 눈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날 밤 재훈 씨가 꽃을 들고 한 집 앞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뭐야? 의사의 병원장 딸이라더니 평범하게 사네. 설마 소영 씨를 찾아온 건가요? 그때 누구시죠?
아, 그 여기 혹시 정소영 씨라고 사시죠? 네, 우리 조카인데 누구세요? 아, 제가 그 지금 정소영 씨가 만나고 있는 박재민이라는 사람 동생인데요. 아시죠, 박재민? 아, 재민 씨가 보냈구나. 주세요. 제가 아, 대신 네. 전해드릴게요. 네. 그 혹시 지금 형수님? 소영 씨가 지금 안에 있나요? 제가 또 이렇게 온 김에 만나 뵙고 인사라도 드리고 싶은데. 아이고, 이리 오잖아. 갑자기 세미나가 잡혀가지고 며칠 동안 못 오는데. 아, 그럼 전 이만 가겠습니다. 아, 헛걸음을 한 모양입니다. 돈이 필요해 의사인 형 애인을 만나려는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을까요? 다음 날. 야, 박재훈. 너 누가 마음대로 소영 씨 집 찾아가려? 아휴. 아니, 그 형이 너무 숨기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어? 아니, 결혼할 사이라면서 코빼기도 안 보여주니까. 아무튼 이상해. 병원장 딸에 의사에. 형, 그 여자 형 가지고 놀다 버리는 거 아니야? 어? 나 아직 소영 씨 집에서 허락 못 받았단 말이야. 소영 씨 곤란해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왜? 네가 어디가 어때서 평범한 셀러리맨 사이는 싫대? 몰라도 그런가 보지 뭐. 아이고 답답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만나가지고 열렬히 환영한다. 어? 우리는 네 편이다. 이걸 보여줘야지. 그렇지, 그렇지. 우리 엄마 역시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래서 만났나 보구만. 그래. 가족들의 소문을 더 이상 외면하기 힘들었던 재민 씨. 결국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소영 씨,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오오오, 그런데 같이 온 여자가 소영 씨가 아닙니다. 어서 와요. 고마워요. 이렇게 만나줘서. 정말로 고마워요. 아, 정말. 엄마. 아, 이쪽은 내 동생 재훈이. 아, 처음 뵙겠습니다. 형의 앨범을 통해 소영 씨 얼굴을 알고 있었던 재훈 씨였는데요. 왜 네가 나보다 내 애인을 더 보고 싶어 안달인 건데 왜? 몰라서 뭐냐? 형이 이런 멍청한 짓거리를 하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야? 아! 결국 형제 간의 싸움이 아... 벌어졌습니다. 부자부자 하니까 이 자식이 진짜. 넌 내 인생에서 좀 빠져. 아... 다른 여자를 데려와 소영 씨라고 속인 재민 씨.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아, 형 미쳤어? 어떻게 엄마는 나한테 사기를 쳐? 아니, 나도 다 사정이 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재민 씨 사정이 뭔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몇 년 전 소영 씨에게 프로포즈를 하려고 준비했던 재민 씨 전화 한 통을 받게 되는데요. 네. 예, 제가 박재민인데요. 그런데 소영 씨가 아니라 웬 중년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누구세요? 겨우 이런 놈을 만나겠다고? 나 소영이 애비다. 아, 아버님. 아버님? 니까 짓게 뭔데 우리 딸하고 뭘 해?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저 정말 부족한 거 아는데요. 진심으로 소영 씨 사랑합니다. 한 번만 받아주십시오. 그래, 좋아. 그럼 너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각서 써. 약속 지킬 때까지 내 딸 만나지 말고. 알았어? 결국 며칠 전. 아빠가 나 재민 씨 가족 만나러 가려는 거 알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미안해요. 소영 씨는 재민 씨 가족들과 만나는 자리에 나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와, 씨, 뭐 그런 집안이 다 있냐? 그러니까 너도 소영 씨 찾아가서 좀 만나려고 하지 마. 그 사람 진짜 힘들다고 지금. 잘못되면 진짜 이번에 소영 씨 외국으로 쫓겨날지도 몰라. 아, 재훈 씨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말았네요. 저기 그럼 형 지금. 당장은 결혼하기 어렵겠다, 그치? 어? 그렇지, 뭐. 그럼 형, 결혼하려고 모아둔 자금 있잖아, 결혼 자금.
그거 좀 나 좀 꺼주라. 내가 지금 당장 돈이 급해서. 어? 무슨 사고를 쳤는지 모르겠는데 미안하지만 나 돈 없다.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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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없어? 돈이 왜 없어? 소영 씨 집에서 날 반대하니까 소영 씨가 집을 나왔어. 그래서 지금 소영 씨랑 이모 사는 집 마련하려고 내가 돈을 보탰다고. 아이씨. 아이씨 그건 아니지. 어? 까놓고 형이랑 그 여자랑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이인데 아니 뭐 돈까지 줘. 재훈 씨는 이제 형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재훈 씨의 가족들은 지난 7년간 씨의 애인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씨는 애인과 가족 간의 만남을 번번이 미루기 일쑤였는데요. 그런 점을 수상하게 여긴 씨의 동생 씨는 형의 애인을 직접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 결과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얼마 후 재훈 씨가 소영 씨가 사는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그런데 재훈 씨 뜻밖의 장면을 목격합니다. 소영 씨에게는 재민 씨 말고 다른 남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형이 속고 있었던 사실에 화가 난 재훈 씨. 정서영 씨. 누구세요? 당신 뭐야? 나 박재민 동생인데요. 박재민이요? 그게 누군데요? 야, 이 여자 봐라. 우리 형 돈 다 뜯어먹고서 딴 놈 만나다가 들키니까 이제 시침 이를 때. 당신 의사 아니지? 꽃뱀이지? 뭐래. 이봐요. 나 의사도 아니고요. 꽃뱀도 아니에요. 자기야, 아니야. 이 사람 뭔가 오해. 아저씨,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안 나? 어? 이거 안 나? 뭐 하는 거냐고? 소영 씨, 왜 재민 씨를 모르는 척합니까? 아니,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시키면? 야, 쳐. 아, 쳐. 재훈 씨는 경찰서까지 가게 됐는데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재민 씨. 아, 야, 어떠니? 너 진짜 죽을래? 재민 씨 사정도 모르고 소영 씨에게 사과부터 하는데요. 소영 씨,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의 없게 제가... 아, 진짜 미치겠네. 누구세요? 저랑 아세요? 예? 소영 씨, 왜 이래요? 저예요, 박재민. 박재민이 누군데요? 우리 만난 적은 있어요? 만난 적은 없지만 매일 전화 통화하고. 아니 형, 아니 그게 말이나 돼? 만난 적이 없다니. 두 사람 애인 사이라면서 대체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소영아. 어. 저기요, 나 알죠? 그때 얘 집 앞에서 꽂혔던 저기 소영 씨 이모님 되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돼서. 재민 씨, 내가 미안해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모님이 저한테 뭐가 미안하시다는 건지. 그게 내가 소영이에요. 귀신에 홀린 걸까요? 아니 소영 씨 이모가 소영 씨라니요.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황당한 사건의 시작은 7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데이트 앱을 통해 소영 씨를 알게 된 재민 씨. 자신을 미모의 의사라고 소개한 최현주. 하지만 어떻게 7년이나 속이는 게 가능했을까요? 최현주는 치밀했습니다. 재민 씨가 너무 보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우리 데이트하는 거 상상하면서. 마치 진짜 데이트라도 하는 양 조카 소영 씨와 재민 씨의 사진을 합성해 보내기까지 했는데요. 이모, 이모는 맨날 내 사진 찍어. 이뻐서 그래, 이뻐서. 젊고 이쁜 게 부러워서. 최현주는 조카까지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소영아! 어머, 얘가 술 먹어서 미쳤나? 이모, 나 이제 다시는 남자 안 만날 거야. 최현주의 치밀한 사기극에 그 오랜 시간 재민 씨는 자신이 연애를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씨와 사귄 여성은 충격적이게도 씨의 이모인 씨였습니다. 씨와 7년간 교제했다던 그녀는 알고 보니 나이, 직업,
집안 등 전부 거짓말이었는데요. 38세라고 속였지만 실제 나이는 57세였습니다. 하지만 씨는 끝까지 씨를 정말 사랑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씨는 자신이 만나기 힘든 대단한 여자와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에 취해 무려 지난 7년간 그녀를 의심하기보다 그 사기 연애를 진짜로 믿어왔던 것입니다.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씨는 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아줌마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 형한테... 내 나이가 어때서요?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인데요? 나도 그동안 재민 씨 못 만난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진짜 만나려고 했어요. 그래서 성형수술까지 이렇게 받은 건데. 아줌마 거짓말 좀 그만 좀 해요. 이거 다 우리 형 돈 뜯어먹으려고 이런 거잖아. 아니에요 재민 씨. 재민 씨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재민 씨 믿어줘요. 아유, 재민 씨, 재민 씨. 조용히 해요 좀. 저 형사님, 저 이 아줌마 고소하겠습니다. 7년 만에 착각에서 벗어난 재민 씨. 긴 세월 마음을 다 바친 그의 사랑은 그렇게 한 여자의 거짓말에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